만약에 상장 되면 네. 어느 정도 뻥튈 수 있어요? 사실은요, 이게 네. 뻥튀기가 어마어마하게 됐던 적들도 있어요. 뻥튀기 됐잖아요. 우연치 않게 이수만 씨가 주식 상장 되기 전에 연예인들 몇 명이 좀 이렇게 있으면 좋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래요? 저희 개원이셨거든요. 그래서 그래 아저씨 그러면 제가 조금 할게요. 그래가지고 넣었는데 첫 번째 상장에서 안 됐었어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모든 연예인이 떠났어요. 저는 개원이라서 우리가 있지 사람이 그냥 내가 이 돈을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. 아저씨하고 관계가 그동안 있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만약에 안 되면 내가 원금을 줄게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서로 그 정도 관계는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오케이 그러고 기다렸는데 됐어. 얘가 됐어. 그 상장이 됐고. SM이? 응. 상장이 됐지. 그 상장 됐잖아. 어머. 그래서? 10배. 대박 날 생각했잖아. 얼마 주지 아직? 좀 더 넣어놓을 걸.